친구들 안녕. Welcome back to second J-Dreamland Worship in 2021. 친구들 방학 어떻게 보냈나요? How was your break? I know it's been a boring break because of the coronavirus. 우리 친구들 어디 가지도 못하고 뭐도 하지도 못하고 되게 지루한 방학일 텐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Thank you guys.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Let's open this worship with the prayer. Gather your hands, close your eyes,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world to know just how I feel. They gotta know, know, know your love is real. You love me just the way I am. Gonna tell the whole world that your love is spinning me round and round. Yeah, it's turning me upside down. I can't believe the way you love me more than I can contain. I'm gonna turn around and give, give, give it away. Praying for our service and our offering. So everybody put your hands together and close your eyes and I will lead us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is time that you have given us to praise you and to listen to your word. Lord, I pray that as Chanuk Jonsan preaches, we can all open up our ears and our hearts so that we can listen to your word and apply it to our lives, Lord. I pray that you will take the offering that we have given and use every bit of it for your glory and for your glory only, Lord. Thank you so much again.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Hello everyone, I will be reading the word today, and our passage comes from Daniel 3, 17 and 18, and I will read it in English first and Korean second. So it goes, if we are thrown into the blazing furnace, the God we serve is able to save us from it, and he will rescue us from your hand, O King. But even if he does not, we want you to know,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f worship, the image of gold you have set up. In Korean, it goes,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력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진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Amen. And that is the word of God.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다니엘 시리즈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장 먼저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온 바벨론이에요. 당시 바벨론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노래가 들리면 너희는 엎드려
이 금신상에 절을 하여라. 누구라도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라고요. 모두가 왕의 명령에 따라 노래가 들릴 때에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새 친구의 이름은 바로 사드락,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이 새 친구들을 몇몇의 신하들이 왕에게 고발했어요. 유다에서 끌려온 몇몇의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새 친구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어요.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절을 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를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말한 왕의 말에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겁먹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은 병사들에게 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고 그 불에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새 친구들을 불에 넣으려는 병사들 또한 뜨거운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이내 왕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불 속에 타지 않는 네 사람이 있지 않느냐? 불구덩이 안을 보았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밧줄에서 풀린 채 자유롭게 걸어다닌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의 옆에는 신의 아들 같은 형상을 한 사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왕은 불구덩이 앞으로 나아가 이 세 친구들을 불렀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몸은 불에 상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불에 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또 새로운 법을 내렸어요. 이제 새 법을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명령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은 이 세 친구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겼어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우리가 전혀 생각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신답니다. 물론 우리 제이드림랜드 친구들을 포함해서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지 두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불구덩이와 같은 죽음이 기다리는 무서운 곳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옆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딨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살펴보시죠. 그리고 진짜로 실제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우리가 고작 한 2, 3주 전에 예배드렸던 성탄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답니다. 둘째,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없기 때문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담대하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이들은 천국을 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믿음대로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이 드림랜 친구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죄의 주님된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그러면 기도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이미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바이블 리딩 차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 잘 읽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존재예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공부도 열심히 성실하게 잘함으로써 우리 친구들 또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